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 있는 술탄 팰리스 크라톤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왕궁입니다. 왕궁. 왕궁의 지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관령자를 사용해서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6장부터 6장까지는 이름이 루파 다투 라고 하며 한국말로 번역하면 속세라는 뜻입니다. 또 여기서 위에도 7장부터 꼭대기까지는 10장까지는 이름이 아루파 다투 라고 하며 한국말로 번역하면 극락라는 뜻입니다. 좋은다. 또 여기서 이사원이 건축기간은 네덜란드 고학자에 따라서 100년 동안 이었습니다. 3세대입니다. 여기는 인도네시아 보로부드 사원입니다. 여기를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인도네시아 대통령궁 앞입니다. 네덜란드 총통이 300여 년간 총통 관저로서 수하라토 대통령이 33년 그리고 그 대통령이 관저로 계속 사용합니다. 집무실과 관저로 사용합니다. 이곳의 지기가 얼마나 강한지를 이 관령자를 통해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이스틱랄 모스크입니다. 이슬람 사원이죠. 지금 기도 중이라서 그 기도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만 여기서 관령자를 사용해서 이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 모스크는 전 세계 3대, 세 번째로 큰 그런 모스크입니다. 두 개는 큰 것은 전부 다 아랍에 있고요. 세 번째로서 세계 세 번째로 큰 3대 모스크 사원입니다. 여기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산타 마리아 성당입니다. 카톨릭 처치죠. 여기 지기를 측정해 보겠습니다.